엄지인입니다. 월요일 저녁의 즐거운 시간 우리말 겨루기 지금 시작합니다. 우리말 겨루기 제일 단계 낱말 찾기. 어쨌든간 명사를 찾아주세요. 낱말마다 50점. 오늘의 도전자입니다. 새내기의 열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. 권민정 씨. 최연소 달인데요. 기쁨 주고 사랑받자. 아자 아자. 우리말 겨루기 준비하게 된 게 부모님을 좀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라고요? 부모님께서 애칭으로 기쁨이라고 불러주시는데 꼭 우리말 달인이 돼가지고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습니다. 기쁨을 주는 딸이 되고 싶다. 네. 부모님이 우리말 겨루기 참 좋아하시나 봐요. 네. 월요일 저녁이면 드라마도 안 보시고 꼭 우리말 겨루기를 시청하십니다. 텔레비전 보면서 우리 딸이 나왔다. 이미 기쁨으로 가득하실 것 같아요. 네, 어머님이. 주변 분들에게 자랑 많이 하셨습니다. 이미 해놓으셨어요? 네. 잘하고 가셔야겠네요. 네. 오늘 우승을 하시고 달인이 되셔서 부모님께 꼭 기쁨을 전달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권민정 씨와 1단계 함께합니다. 번호표 드립니다. 4번 지읒. 4번 문제입니다. 지읒으로 시작하는 한음절 한자어입니다. 돌을 다듬는 데 쓰는 쇠로 만든 연장인데요. 이것으로 돌을 쪼았다. 정. 정 맞습니다. 온정. 정수리. 정수리 있죠. 아쉽네요. 뒷정리, 검정콩, 쭉정이 등이 있습니다. 권민정 씨 1단계 150점 획득했습니다. 14년간 쌓은 우리말 내실을 보여주겠다. 서민선 씨. 국경 없는 우리말 열정 달인으로 빛내자. 서민선 씨 고향이 중국이시죠? 중국 연길입니다. 연길에서 오셨어요. 그럼 한국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99년도에 왔습니다. 그러면은 14년? 네, 만 14년 되죠. 네. 지금 한국 말씀도 굉장히 잘하시고요. 우리말 겨루기 어떻게 출연하게 되셨어요? 우리 동생이 갑작스레 저 세상을 가면서 제가 많이 울증을 느끼고 갱년기까지 겹치면서 많이 우울했어요. 그런데 이번에 이 우리말 겨루기에 도전하면서 위로도 많이 받았고 많이 아플 때. 그렇군요. 아니 근데 전국 노래자랑에 출전을 하셨어요? 예. 뭐 상도 받으셨나요? 우수상 탔습니다. 우수상까지요? 예. 어떤 노래 부르셨는데요? 백설이 아메리카 차이나타운이 불렀습니다. 그 노래 참 궁금한데 혹시 노래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원하시는 곡으로. 낙양성 심리하에 높고 낮은 저 무더문 영호거리 몇몇이며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서민선 씨와 1단계 함께합니다. 번호표 드립니다. 1번 미움이. 1번 문제입니다. 네, 첫 소리가 미음인 낱말입니다. 목화성 따위를 원료로 한 천인데요. 이것으로 지은 옷이 땀 흡수가 좋다. 뭘까요? 천입니다. 천. 어떤 옷이 땀 흡수가 좋죠? 면. 면. 네. 정답입니다. 밀면. 밀면은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. 밀면 말고요. 냉면 아시죠? 냉면, 안면, 채면 등이 있습니다. 서민서 씨 1단계 50점 획득했습니다. 퀴즈 여왕, 오늘은 우리말의 으뜸으로 정기순 씨. 열혈 아줌마의 도전, 달인으로 끝맺자, 기화자!